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이 실제로 세션을 활용하는 예로서 이 로그인을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된 사용자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자에게 받아서 그것이 정상적인 아이디와 패스워드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용자라면 세션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가 로그인 되었다라는 정보 상태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럼 페이지마다 접속할 때마다 그 사람이 로그인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로그인이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추가 버튼입니다. 자, 추가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페이지와 여기다 작성한 글을 서버로 전송했을 때 받는 페이지, 같은 토픽 애드가 그 역할을 처리하기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튼 그 페이지, 즉 토픽 애드 페이지에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로그인이 되었다면 이 페이지를 보여주고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시키는 예제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요 토픽 애드가 컨트롤러 상에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찾아야겠죠? 이제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에디터를 열고요. 그리고 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컨트롤러에서 topic.php 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dd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이 로그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자, 여기서 이두 가지 조건에 따라 사용자를 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있지 않다면 로그인 리다이렉션이라고 제가 쳐왔네요. 귀찮네요. 아무튼 리다이렉션이죠. 자, 리다이렉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코드를 그대로 읽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우선 if 문을 적고요. 저는 자, true 그리고 리다이렉션을 시키는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다이렉션을 시킬 때는 자, 리다이렉트라고 하고 리다이렉트를 시키려고 하는 페이지의 주소를 여기다가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것은 이 URL 헬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URL 헬퍼를 로드를 하셔야 돼요. 자, thisload의 헬퍼라고 하면 헬퍼를 로드할 수 있고 자, URL이라고 적게 되면 URL 헬퍼를 로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다이렉트에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면 이 주소에 해당되는 페이지로 리다이렉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용자가 추가 버튼을 누르면 add 페이지로 가는데 add로 안 가고 auth login으로 가죠. 그건 바로 이 부분이 동작하면서 리다이렉션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auth login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auth는 컨트롤러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 파일을 해서 자, auth.php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auth.php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은 다른 컨트롤러에 있는 걸 카피하시면 됩니다. 그냥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이 파일에 맞는 부분만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겠죠. 자, 토픽이 아니라 auth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션 자, 그 다음에 로그인 이렇게 한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라고 이렇게 적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F4를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페이지라는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 로그인 페이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기본적인 요 페이지에 대한 이 레이아웃을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있는데요. 자, 헤드 부분은 이 topic.php의 underbar head라고 하는 요 메소드 안에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auth.php와 topic.php는 서로 다른 클래스 파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 파일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토픽에 있는 언더바 헤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방법이 없냐면 방법은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파일이 공통적으로 상속되는 파일을 만들고 그 상속에다가 언더바 헤드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면 자, topic.php와 auth.php가 동시에 예, 언더바 헤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사용을 하는데 자, 이 중에서 topic list는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쪽에 있는 요 윗부분만 카피를 해서 auth.php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웹페이지의 이 헤더 부분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헤더만 있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UI 프레임워크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이고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헤더와 푸터 모두에 필요한 파일들을 로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푸터와 관련되어 있는 예, 피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내용들 쭉 보시면 거기 푸터를 쓰고 있는 것들이 쭉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로 하겠습니다. 자, 헤드 밑에다가 이렇게 푸터를 붙여넣기 한 거죠. 그럼 이 중간이 이렇게 비어있죠? 여기에다가 컨텐츠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로그인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는 thisRoad view에서 login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자, 로그인에 대한 이 내용이 요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뷰로 가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new 파일 login.php를 해서 자, 로그인을 위한 이 조각을 가져오면 되겠죠? 우선 잘 가져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login.php에 있는 내용을 아무렇게나 수정을 하고 자, 여기 auth.php에서 이 부분에 지금 제가 넣은 임의의 텍스트가 출력이 돼야겠죠?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login.php 파일에 있는 요 내용을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삭제를 하고요. 자, 저는 코드 이그나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 트위터 부트스트랩으로 들어가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트스트랩으로 가서 이 자바스크립트로 가서 쭉 보니까 모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UI가 있는데 이 UI를 로그인할 때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오려면 이 밑에 있는 것을 카피해서 그것을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카피한 다음에 그리고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리로드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아까 있는 예제에서 이 모달 옆에 있는 hide fade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면 예, 그 UI가 잘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아이고 왜 이렇죠? 예, 이렇게 되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로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모달이라고 하는 형태의 다이얼로그 컴포넌트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만 수정을 해보죠. 자, 우선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여기 헤더 부분에 있는 부분을 로그인으로 변경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자, 이 부분이 로그인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부분만 이제 텍스트를 채워넣으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선 역시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랩의 매뉴얼로 가서 그 중에서 베이스 CSS로 가면 자, 여기 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폼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이 폼이죠. 자, 이 폼에서 쭉 보니까 운 좋게도 로그인과 관련되어 있는 양식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양식을 카피해야죠.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카피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자, 모달 바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안쪽에다가 저걸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예제로 들어와서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잘 출력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클로즈 버튼이나 또는 리멤버미나 예, 클로즈, 예, 사인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삭제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클로즈 버튼은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자, remember me, sign in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컨트롤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close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남죠? save change. 근데 save change는 이 submit, 즉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는 a 태그가 아니라 예, input type은 submit으로 해야겠죠. 자, 그리고 input으로 닫는 것이 아니고 자, value를 로그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으로 버튼이 바뀌었죠. 자, 근데 버튼이 이렇게 못생긴 이유는 이 버튼에다가 장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클래스로 CodeIgniter의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는 btn, 또 btn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버튼이 되고 버튼에 강조 표시가 들어가게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럼 이 로그인 버튼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내용이 서버로 전송되기 위해서는 자, 이 로그인 버튼과 요 텍스트 필드가 같은 폼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서브밋 버튼은 밑에 있죠. 그럼 폼에 대한 내용을 위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자, 폼을 위로 옮기고요. 그리고 닫히는 폼도 이렇게 포함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서 인던트를 줘서 내용을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죠. 자, 여기 보면 밑에 조금 간격이 생겼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CSS 같은 걸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다가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그것이 서버로 전송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텍스트도 뭐 좀 귀찮지만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메일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자, 아이디로 하고요. 그리고 서버를 전송할 때는 input email이 아니라 id. 그리고 자, 비밀번호는 그냥 비밀번호로 예, 나머지 내용은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자, password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로 전송될 때는 예, action 그리고 자, index.php에 슬래시 topic 슬래시 아니죠. auth 슬래시 그리고 authentication으로 이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전송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꾸몄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사용자가 예를 들면 egoing 비밀번호는 111111116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자, authentication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전송될 때는 데이터가 이 get 방식으로 전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소드를 post 방식이죠. post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자, egoing login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이 됐는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나오죠. 왜냐면 아직 컨트롤러 쪽을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컨트롤러로 가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로 가서 자, auth.php에다가 이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받는 부분을 만들어야죠. authentication. 그리고 여기서 인증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리로드를 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인증이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와 이 사용자의 실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비교해서 그것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를 체크하고 일치한다면 사용자를 로그인 상태로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션 정보에다가 사용자가 로그인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진짜로 세션을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